음악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쿼드라 스파이어 편 렉을 저희 다루는 건 처음이었는데 뭐 할인 얘기도 좀 소개도 해드렸고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반향이 좋았습니다. 그 쿼드라 스파이어를 아는 분들은 또 한번 잠깐 뭐 잊고 있었고 중간에 잠깐 이 신제품들이 안 보였던 시간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쿼드라 스파이어를 처음 듣는 분, 그 다음에 오디오 렉이 소리에 변화를 준다는 걸 처음으로 안 분들. 이게 다양한 시선들과 관심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재밌습니다. 오디오의 발견 중에 그런 생각지도 않던 데서 소리가 바뀌는, 뭐, 이렇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렉에서 그런 게 발견되는 건 또 처음이라는, 실제로 한번 놓고 들어보세요. 일단 그게 굉장히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두 개 라인업을 봤죠. SVT와 X-Reference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그 엔트리 라인업에 이제 Q4 라인업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X-Reference에도 시그너처 버전이 또 하나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이죠. 이렇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SVT와 X-Reference 사실 X-Reference에는 SVT가 같이 복합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같이 중간에 얹어져 있는 쪽에 있는 거. 그렇고 이제 저 Q4는 그 저 일반 SVT는 중간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 펀칭을 했는데 저 Q4 시리즈는 그게 없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Q4 시리즈와 제일 위에 엔트리 Q4와 제일 위에 X-Reference 시그너처 요 두 라인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잠깐 쿼드라 스파이어 간단히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95년에 런던에서 만든 회사라고 했죠. 에디 저 네덜란드 사람이죠. 에디 스프루잇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생산 라인은 이제 완전히 서쪽으로 런던은 이제 동쪽 남동쪽에 있고 서쪽 끝에 그 브리스틀 있는 부근 거기 이제 바스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쿼드라 스파이어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라 스파이어가 다른 회사에 없는 그런 차별화된 뭘로 차별화를 시켰냐면 일단 나무를 여전히 쓴 회사라는 거. 쿼드라 스파이어는 나무와 금속을 같이 쓰되 하여튼 그 공진 이런 걸 차단하는 소재로 나무를 여전히 쓰는 흔치 않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다음에 나무를 이 평면 디자인을 다른 회사들이 뭐 서스펜션을 주고 여러 가지 효과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이 됐다고 하면 쿼드라 스파이어는 그 나무를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만곡시킨 그 디자인 하나로 그게 간단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간단한 변화만으로 그런 공진과 원래 렉의 그 효능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상당히 그 직관적인 어떤 방법을 시도했던 그런 회사라는 게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 회사는 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재질과 이런 쪽에 투입을 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그런 효과에 이제 집중을 한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많이 봤는데 쿼드라스파이어는 좀 그런 게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사 제품끼리 이렇게 조합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X-Reference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금속 재질과 나무 재질을 그렇게 모양을 간단하게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차별화시켰다는 게 이제 쿼드라스파이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두 제품은 그 옆에 있는 게 Q4. Q4도 왜 Q4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버전이 위로 쭉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싶고요. 최근 제품은 에보라는 게 신제품이라는 얘기죠. Q4 에보 시리즈라고 돼 있고 X 레퍼런스 시리즈는 지난번에 봤듯이 SVT라는 시리즈 있죠. 이렇게 쭉 줄이 가운데 줄을 펀칭해 놓은 그 선반을 그 X 쉘프, 그 X자로 생긴 그 선반, 그 가운데 구멍이 네모나게 또 펀칭이 돼 있어요. 이 선반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SVT 시리즈가 그각 X 선반 위에 하나씩 올려져 있는 시리즈가 바로 X 레퍼런스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거에 오늘 시그너처 버전
곡에 어디서 왜 뭐가 또 시그니처 버전인지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쿼드라스파이어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래 시리즈들, SVD 시리즈도 그렇고 큐퍼 시리즈도 그렇고 아래 쪽이 좀더 촘촘하고 그다음에 위로 가면 엑스레퍼런스 시리즈는 이 구간이 좀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래 제품들은 가격도 이제 엔트리급인 가격이 좀싼 제품들은 여기 들어간 제품들의 무게가 작고 높이도 제품 사이즈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맨 아래쪽에 한 7cm 정도를 띄워요. 7cm에서 8cm 정도. 그리고 위부터 높이들이 구간이 미리로 따지면 100mm, 140, 180, 216, 246, 316. 아주 촘촘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간에 맞는 선반을 구해서 쌓아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다 쓰는 분도 필요하시면 있을 거고, 옆으로 두 단을, 이렇게 2단을 올리실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자유로운 그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큐포 에버 시리즈는 큐포 시리즈에 이제, 그래서 그 높이가 바로 제품명이 돼요. 그러니까 큐포 에버 140 그러면 높이가 이제 14cm 올라가는 그, 딱 그 정도 렉이 되는 그 제품명이 그렇게 됩니다. 180은 좀더 높은 거고. 316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이런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 중에 가끔 이렇게 폭이 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넓다기보다 앞뒤가 깊은 거, 좀더 앞뒤 길이가 깊은 거. 좌우폭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동일합니다. 오디오 그 앰프나 뭐 플레이어나. 뒷길이가 가끔 깊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위해서 L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Q4 L 버전이 있는 그런 라인업까지 같이 제작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그 SVT랑 다르게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줄을 파놓질 않아서 그냥 평평한 평면이에요. 이 어떤 분은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SVT에서 이렇게 줄을, 슬릿을 이렇게 쭉 펀칭을 한 이유는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열을 주로 발산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해놓은 거고, 제 생각에는 공진에도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열 발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지만, 이 제품도 뭐 이렇게 평면 같지만 단순히 보면, 솔리드 밤보라고 해서 대나무를 판을 그대로 해서 몇 겹을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적층목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대나무 판을 여러 개를 붙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이것도 진동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아래쪽에 여러 가지 복잡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진동이 생기는 걸 디퓨징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서로 상쇄시켜서. 그런 간단한 디자인 정도는 쿼드라스파이어 제품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솔리드 알루미늄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퍼런스의 시그너처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엑스레퍼런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자 형태로 생긴 그런 선반, 이제 X쉘프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사각형에 또 역시 공진을 상쇄시켜주는 그 사각형에 펀칭이 뚫린 그 선반 위에 SVT를 하나씩 얹은 거예요. SVT만도 따로 독립 라인업이 있는 그래서 SVT를 얹은 이런 이중 구조로 돼서 좀더 공진 제어에 효과가 있는 사실은 XVT가 좀더 넓은 X 그 쉘프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진을 상쇄시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 레퍼런스 시그니처 시리즈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일단 그 선반, X 쉘프 선반에 그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 나름 좀더 공진이나 이런 데또 유리하도록. 하나는 도포를 했고 하나는 도포를 안 해서 그 시그니처 버전이 된 건데 엑스 쉘프의 선반 위에는 그 넥스텔이라는 코팅을 해요. 그래서 코팅이라기보다 하여튼 거기 위를 살짝 도포한 건데 이게 진동 상쇄에 좀더 효과가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옵션이 더 들어가 있고 반대로 기둥이 있잖아요. 솔리드 알루미늄. 이 기둥이 폭이 37, 3m 7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잘록하게 만든 이유도 이게 쇳덩이거든요. 속이 비어있는 그런 튜블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쇳덩어리인데, 알루미늄, 순 알루미늄 덩어리인데, 가운데를 잘록하게 만들어서
전면이 똑같이 공진하지 않게 가운데에서 상쇄시키게 만든. 그러니까 쿼드라스파이어는 나무판도 가운데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기둥도 허리를 잘록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전 부문에 빼짐없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둥을 그 X레퍼런스 시리즈는 그냥 도장을 했었거든요, 까맣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노출을 시킨 좀더 좋은 알루미늄을 쓴 버전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너처 시리즈에만 쓰이는 그 모든 제품들이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긴 한데, 바닥에 요 브라스 있죠. 브라스나 브론즈, 황동이나 그런 노쇠. 악기에 쓰이는 금속을 그대로 쓴 이유가, 악기도 이 공명이 반듯하게 전 구간이 똑같이 나가거나 불협화음이나 뭐 하여튼 그런 왜곡이 생기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공진을 위해서 그런 브라스를 쓰는데, 이 바닥 쪽 스파이크나 아래쪽 풋 있죠? 위에 아래쪽에 받치는 스파이크를 받치는 부분, 그쪽을 다그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재질로 원래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진동의 방향이 두 가지예요. 아래쪽에서 울려서 이 기기의 진동이 올라가지 않게 렉에서 다 그걸 소진시켜 주거나, 반대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저 회전하는 제품들. 요새 LP가 다시 전성시대가 돼서 LP 플레이어,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LP 플레이어, 그 다음에 좀더 빠른 속도로 도는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시지만 소위 스트리밍 플레이어도 미세한 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급형 스트리밍 플레이어 보면 랜선이 꽂히는 그 포트에다가 진동을 없애는 그런 게좀더 많이 투입이 된 버전이 좀더 상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디 전체에 진동이 울리기 시작하면, 또 전기를 꽂으면 트랜스가 큰 제품들, 앰프 같은 제품들은 그런 전원에서 오는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렉에서 잡아준다. 거기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 저, Q4나 SVT도 마찬가지지만 그 촘촘한 구간이 여기 X 레퍼런스나 X 시그너처 버전에는 구간이 넓습니다. 여기는 좀더 무겁고 큰 제품들,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 밑에 70cm, 요 7cm, 70mm죠. 70mm 정도의 이 정도 바이 베이스가 있고 나서는 네 가지 옵션이 있어요. 구간이 200mm, 250mm, 300mm, 350mm까지. 그게 전체 구간, 그 X셸프, X셸프 간의 거리고, 그 사이 SVT가 하나 올라가니까 그게 약 8cm 정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XVT 위에 올려지면 거기서 8cm씩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0mm면은 270이 되죠? 280이잖아요. 280, 뭐230 이런 정도의 높이를 가진 제품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제품을 다시 얘기하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옆으로 오디오를 쭉 늘어놓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대로 막 첩첩이 쌓아놓으시는 분들, 사실 그게 뭐 좋아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냥 돈 들이기 싫어서, 그 다음에 귀찮아서. 근데 렉에 한번 쌓아놓고 보면 옆으로 쭈루룩 늘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통로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좀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굉장히 정돈이 잘 됩니다. 케이블들이 옆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진짜 뱀처럼 이렇게 섞여 있던 케이블들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상당히 폭포수처럼 잘 정돈이 됩니다. 뭐 그것도 이제 정돈하기 나름인데, 여하튼 그런 효과들이 렉을 세우면 생기는 변화들이고요. 음질적인 변화가 일단 제일 크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적인 효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기기들마다 어떤 분들은 그 기기에 딱 맞는 그 선반 높이를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쓰면 아주 또 센스 있는 그런 오디오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생기는 게또이 렉의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죠. 여기는 이제 한 100만 원 미만, 이제 Q4 에버 시리즈는 100만 원 미만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SVT가 이제 100만 원대, 그 다음에 X 레퍼런스가 이제 200만 원대 제품이고, 시그너처까지 가면 이제 앞자리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300만 원대 제품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직접 아래 제품을 쓰다가 이거 좋다 그러면 한 칸씩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 난 처음부터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가겠다 이러는 분들도 아마 종종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리샵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쿼드라스파예요, 요새. 뭐 사은품도 아마 풋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직접 방문하셔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쿼드라스파이어, 영국산 쿼드라스파이어의 라인업 중에서 맨 엔트리 모델인 Q4 에버 시리즈와 제일 상위 플래그십인 X 레퍼런스 시그너처 시리즈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디오 렉으로 한번 가을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좀집좀 깔끔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음악이 좀더잘 들립니다. 메커니즘적으로 잘 들리고, 물리적으로 느낌, 심리적으로 더잘 들리고, 뭐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렉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